출력이 그거 네, 출력 출력 네, 다양하게 그다음에 이 애들 축구부 애들이 좋아하는 수업 중에 퀴즐렛 수업이 있어요. 퀴즐렛 선생님 퀴즐렛 네? 퀴즐렛 퀴즐렛이라고 퀴즐렛이 있는데 축구배들이 역시 경쟁을 상당히 중시하는 애들이라 이 게임을 좋아하는데 새로 하실 건 없고 클래스 카드? 예, 쓰십니다. 클래스 카드 쓰시나요? 네, 그런 것을 잘 먹어. 이 축구배들이 잘 먹어. 그런 게임 활용 수업을. 근데 중요하실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들하고 경쟁시키지 마셔라. 그렇지 않아도 애들은 경쟁의식이 강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칫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저는 늘 게임을 할 때, 첫, 세 번의 기회를 주고, 처음에 네가 나온 기록보다 더 발전했을 때 상을 주는 거고, 그래서 경쟁 상대를 늘 누구로 자신의 과거를 수고했습니다. 스티커 말씀드렸죠. 아이고 힘들어. 근데 영어 시간이 이제 빨리 가지. 이런 말 다음 학기에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까 있었죠. 자, 지금보다 진정하게 진정해줍니다. 알고 같이 여자 축구 국대 감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쓰레기 가게와 국가 대표를 해서 월드컵도 한번 나가고 대기만성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제가 코치님과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제 페이스북에 어떤 댓글을 다신 분, 저 모르는 분입니다. 네, 우리가 그 상황은 좀 다르지만 코치도 애들이 수업 잘 안 하고 잠자고 이런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불안한 거야. 근데 제가 우리 애들 뭐 수행평가에도 열심히 참여하지 그러니까 예뻐 죽겠는 거야. 그 얘기 전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화나고 나쁜 소식을 전하는 데는 의욕이 나는데 잘하는 분을 그냥 자연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잘할 때 칭찬을 해줘야 되겠구나. 정말 칭찬의 기준은 우리 아이들의 과거에 둬야 되겠구나. 요 마지막 부분 코치 감독 코치님도 이 칭찬의 말을 듣고 덕분에 오랜만에 긴장감 없이 좋은 보낼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불안하다. 네? 같이 네트워크 한 편이 돼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저희 추천서 수행 평가가 다양해야 한다.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영어로 이제 좀 축구 기술이 있잖아. 영어로 그걸 다 분양을 해주는 거야. 드리블, 코너킥, 뭐 다 영상으로 만들어. 그래서 유튜브 계정 만들어서 다 올려줘. 그래서 막 거기서 애들이 스타가 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공부가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자기 삶과의 relevance, 관련성. 자기 삶과 관련이 없으면 애들이 힘들어. 또 제가 마인크래프트 게임하는 애한테 영상을 만들어봐. 이렇게 했던 건 뭐냐. 이 아이와 만화, 맨날 만화 만들자 이게 그림 촬영 만들어봐 했던 건 뭐냐. 그게 자기 삶과의 관련성. 그거를 기존에 있던 교육과정을 애들한테 머릿속에 쏟아 부으려 하지 말고 끄집어 내어보시면 됐던데. 근데 우리는 그러면 진도는 언제 나가나요? 이러시는데 진도는 지들 스스로 나가요. 재미있습니다.
하지 말래도 해. 수행평가를 이렇게 해서 얘는 수원대 미대 갔어요. 이 추천서. 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전업 그러니까 육아 대들을 컨셉으로 해서 지가 창작을 해. 근데 웃기는 추천서 쓰는 게 일도 아닌 게 저는 딱 한 줄만 써. 제 의견은 딱 한 줄이야. 나머지는 다 걔가 한 줄 팩트야. 같이 보실까요? 학생 모십니다. 학생 자선의 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런 체육을 잘하는 축구를 잘하는 애들에게 축구로에 관한 어떤 프로젝트 수행 평가를 주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화면 캡처해서 추천서 보세요. 추천서에 그림을 다 넣잖아요. 제가 넣었어요. 이런 추천서도 가능하다면 합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수행평가를 해서 추천서 쓰는 건 정말 쉽다. 수행평가 이렇게 너만의 독특한 그 축구단은 축구 방식이고 네. 오늘의 주제는 뭐냐? 결국 아이들이 낯선 행동을 하는 것은 그 깊은 속에 뭐가 있다? 슬픔, 우울감. 근데 그 우울감을 때려잡는 백신 바로 문화 소속감과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담임선생님들도 노력하셔야 되지만 학교 전체가 노력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 아이들에게 성산중학교가 내가 지구상 가장 사랑하는 학교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도록 소속감을 갖게 해주시고 또 다양한 수행평가로 해서 뭘 가시도록 자존감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은 최고 인류 엘리트 선수들이 된답니다. 그래서 개콘처럼 오늘 담임을 같이 부호로 마시는 거예요.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압도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시작!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압도하게. 네. 네.